사실 스테이시 하면은 이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타이틀곡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뭐 안무 퍼포먼스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양손을 손 주위에 갖다 대고 얼굴 자랑을 하며 런웨이를 하는 그런 안무인데 저희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오, 좋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음악을 준비했거든요. 음악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무대는 또 어떻게 비춰질지 기억해 주시면서 음악 주세요. 오, 야, 야, 요거 챌린지로 많이 돌겠어요. 이게 반복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요거 혹시 뭐 이름을 지었나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예. 일단 후보 중에 하나가 저기여봐라 춤이라고. 아, 네. 저기여봐라. 네. 그리고 얼굴자랑 춤 이런 것도 있었고. 얼굴자랑 춤. 다양한 후보가 네. 나와서. 네. 어, 괜찮은데 얼굴자랑. 네, 너도 나도 얼굴자랑. 어, 괜찮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치키 아이씨 땡 치키 아이씨 땡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포인트 안무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던데 그죠?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거는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음악 준비되어 있거든요. 음악 주세요. 오, 너무 귀여워요. 이런 사랑스러운 님이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렇게 깨부러주고 싶죠? 네. 자, 그럼 자리 앉아서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뭔가 부르면서도 너무 즐거운 곡이 있는데 저희 멤버들도 다 사실 알고 있거든요. 계속 말을 해서. 근데 트러블메이커라는 마지막 트랙 곡인데 그 노래가 그냥 너무 좋아요. 제가 부를 때 기분이 좋아져서 혹시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 Troublemaker, yes I'm a troublemaker, yes 상은난데도 I like it 이런 청량한 곡인데 부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세상에.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좋아하는 텐션이 아까 페이킹 얘기할 때랑 비슷한데 네. 둘 중에 뭔데요? 아, 저 사실 너무 못 고르겠어요. 그쵸, 둘 다? 네, 노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최애곡이 바뀌는데 오늘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트러블메이커로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야, 트러블메이커 노래를 딱 부르는데 와, 이거 지금 이 현장이 우리 윤 씨의 목소리로 꽉 채워졌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멤버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시은 씨? 네, 전 생각나는 게 Give It To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왜 기억에 남냐면 사실 녹음을 할 때 제가 그 날에 조금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전날에 좀 울었던 날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열심히 녹음을 하러 가야겠다 해서 했는데 그 랩 부분이 있어요. 랩 부분이 원래 마음대로 해, now I'ma leave you alone 약간 이런 식으로 랩이니까 랩스럽게 해야겠다 했는데 뭔가 그날 PD님도 제 마음을 약간 알아채신 건지 아니면 그날의 분위기도 약간 이상했고 이걸 완전히 틀어서 오히려 마음대로 해, now I'ma leave you alone 약간 되게 좀 더 슬프게 녹음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감성적인 랩으로 조금 바꿔서 저희가 완성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제 감정도 좀 기억에 남고 되게 왠지 모르게 울컥해지는 그런 느낌? 우와. 네. 하나 더 꼽아보자면 저는 이제 거미베어라는 곡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 또 한 소절 불러도 될까요? 부탁해요 그러면. 노래가 좋아서 자꾸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는 조금 힙한 노래인데 I had a taste, now I want some more 차오르는 sugar rush Got me saying ayo ayo Oh my life is so sweet 곡입니다. 네. 아, 네. 아,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 네. 참았어요. 빨리 부르고 싶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마음껏 우리 기자님들께 들려드리는 거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네.